소방망대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버를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 메신저가 10시간가량 아예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하 3층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작동했지만 진압에 실패한 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터리 화재 대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10월 22일자로 이흥교 소방청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청주지검이 이흥교 청장의 산하기관 납품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을 압수수색하자 우선 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청장은 소방방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문제될 일을 한 건 전혀 없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문제성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방청이 시범 운영 중인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두고 일선 구급대원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업체가 담당하는 병원 간 이송 업무를 떠나 경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방청은 지역별 의료자원 편차 때문에 특별구급대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대응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도가 강화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소방대 생물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되고 신축 등 건설 현장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한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1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은 엉터리였고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에서는 불량 사항이 대거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방방재신문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방화문 업계가 방화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대기업과의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화문 시장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망대신문이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첨단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50여 개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부처와 20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소방방재신문이 박람회를 빛낸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관련 기사의 상세 내용과 더 다양한 분야 소식은 이번 소방방재신문 발행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